그것을 알려드림.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콜라텍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길을 가다 보면 콜라텍이라고 써있는 간판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뭐 성인 콜라텍 이렇게 써있기도 하고 그냥 콜라텍이라고 써있기도 해요. 흔하지는 않은데 가끔씩 번화가 쪽을 가다가 보면 있어요. 이곳은 이름만 들으면 콜라를 먹는 곳인가? 괜히 이상한 곳 같기도 하고 뭐하는 곳인지 감도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직접 콜라텍을 출입해봤습니다. 우선 불법적인 곳인지 아닌지 몰라서 제가 직접 사장님에게 여쭤보고 촬영했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요금이 보이는데 놀랍게도 1,000원입니다. 마치 클럽처럼 계단 입구에서 음악 소리가 납니다. 우와. 우와. 들어가 보니까 저희 나이는 아니고 중장년분들이 서로 춤을 추고 계셨습니다. 굉장히 즐거워 보이셨어요. 한번 사장님에게 뭐하는 곳인지 여쭤봤어요. 제가 몸치여가지고 그냥 춤추는 곳이라고 하시면서 다짜고짜 레슨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스텝을 좀 배웠어요. 일단 여긴 정신이 너무 없어서 나가서 여쭤봤습니다. 콜라텍이라고 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콜라텍? 여기가 뭐 하는 곳일까? 콜라텍이 예. 내가 이렇게 한 50년 전부터 있었어. 젊은 애들만 왔었어. 그때는 콜라 한 잔에 2,000원. 콜라랑 연관이 예. 있구나. 그래서 콜라텍이야. 젊은 애들이 와서 디스코 치고 예. 그게 콜라텍이었었어. 여기는 술 안 팔죠? 안 팔지. 아, 술 없이? 오, 생각보다 춤만 추러 오는 거야.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좀 편견 가지는 게 불륜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건 없어.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춤만 건전하게 놀다 가는 거야. 건강규칙. 놀랍게도 콜라텍이 콜라 먹는 곳이 맞다고 해요. 춤을 추다가 목마르시면 콜라 마신다고 합니다. 오래된 업종인데 예전부터 젊은 사람이 와서 콜라를 먹으면서 춤을 췄던 마치 청소년 클럽 같은 거라고 해요. 근데 이제는 청소년들한테 인기가 없어졌고 중장년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옛날에는 청소년들이 오는 곳이었대요. 마치 어른 흉내를 내듯이 콜라를 마시고 술도 팔지 않고 진짜 리얼로 춤만 추는 곳이라고 해요. 그럼 콜라를 팔아서 2,000원, 입장료 1,000원 하면 무조건 적자일 것 같은데 대체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가게가 끝나고 여쭤봤어요. 1,000원밖에 안 들잖아요, 입장료가. 그래. 그러니까 이게 운영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이렇게. 그냥 입장료 받고 춤 배우는 사람들한테 돈 받고 그거지 뭐야. 아, 레슨? 그래. 그거 안 하면 안 돼. 그냥 나 혼자 운영하는 거야. 뭐 그렇게 큰 벌이는 안 되지만 그냥 그렇지. 그냥 이제 현상 유지. 그래, 현상 유지하고 내가 건강 삼아 운동 삼아 하는 거야 내가. 보통 입장료나 이런 걸로는 운영이 안 되고 사장님이 직접 아주머니들에게 레슨을 하셔서 현상 유지만 한다고 하십니다. 나이가 70 넘어서 뭐 할 거야. 어디 가서 내가 경비도 안 받아도 너 너무 나이가 먹으면. 아, 또 그런 문제는. 내가 여기서 그냥 40대랑 용돈 안 바라고 그냥 나 혼자 벌어 쓰는 거지. 오늘의 결론, 길거리에 보이는 콜라텍, 건전하게 춤추고 콜라 마시는 곳이다. 밤 늦게까지 하는 곳도 아니고 보통 영업시간이 6시면 문을 닫습니다. 물론 불륜의 메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해요. 어떤 사람이 가느냐에 따라서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콜라텍, 산악회 이런 모임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가 서로 모이면 이런 문제는 어디든 간에 따라오는 것 같아요.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알아보긴 그렇고 시간 쓰고 싶지 않은 궁금증을 댓글이나 밑에 주소로 적어주시면 그 궁금증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